조상묘사 동아리를 소개할게요. 먼저 조환, 조연아, 조미연, 뮤지가 사랑하는 음악 동아리 조상묘사. 소개말을 보면은 조환이랑 현아랑 미연이랑 뮤지가 사랑하는 음악 동아리인데 가수들이 다 친한 건 아니지 않나? 이게 그치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조연아가 주축인가? 그러니까 주축연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친구들이야 다. 오늘 그러면 컨셉이 조연아가 친구들이야? 어떻게 친해? 어떻게 연관성이 없는데? 일단 미연이는 데뷔 전에 캐나다에 같이 공연을 갔었어. 오. 미연이의 어떤 한 모습을 보고 반해서 친구가 됐어. 미연이가 공포의 집을 가는데 진짜 무서운 데인데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웃으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얘를 따르기 시작했어. 아니 근데 데뷔 전에 어떻게 캐나다를 같이 가? 공연을 도와주러 갔었어. 도와주러 왔었어. 오, 현아 공연을? 우리 게스트. 개건 보컬. 개건 보컬. 진짜로? 데뷔 전에 데뷔도 무산되고 좀 약간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 언니가 나한테 늘 비싼 술을 사줬었어. 언니한테 거의 술을 배웠거든. 뭐 들어? 술. 뭔지도 몰랐어. 종류, 종류, 종류. 술. 많이 비싼 거 사줬어. 막 100만 원 넘었잖아. 크 샴페인이랑. 뭔지도 몰라도 항상 비싼 술만 줬어. 왜냐면 얘가 술을 배울 때 맛있는 술로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좋은 것만 주고 싶어서. 솔직히 빈병에 파레트 샴페인 넣었지? 아니야. 마주와 마주와. 생각보다 달다 느껴졌어. 아니야. 나 앞에 섰다. 여기다가 딱 놓고 라벨 뜯는 것부터 보여줬어. 맞아. 내가 다 봤어. 그중에도 가끔 가짜가 있더라고.